루시님,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아, 네, 뭐죠? 거의 한 13만 구독자가 다 되어가는데, 실제로 네. 그 정도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진짜 궁금하거든요. 수익 공개를 한번 솔직하게, 진짜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마다 되게 상이에요. 유튜버마다 되게 상이하고, 카테고리마다 되게 상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는 조회수 자체가 정말 그냥 잘 나오는 카테고리들이 있겠죠. 예를 들면 게임, 뭐 음악, 그 다음에 뭐 교육 이런 쪽은 되게 그냥 조회수 수익으로만 많이 버는 채널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채널들도 있겠죠. 뭐 요리, 뭐 또 뭐 있을까. 뭐 하여튼 뭐 채널들마다 되게 상이하다는 걸 알아두시고, 운동 유튜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조회수 수익도 낮고 이 광고 단가도 좀 많이 낮은 걸로 알아요. 먹방 유튜버들이 제일 광고 단가도 세고, 그 다음에 뭐 뷰티 쪽도 광고 단가가 센 걸로 아는데, 아무튼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, 저는 타 유튜버들에 비해서 돈을 굉장히 못 버는 편이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일단 주 수입원이 유튜브 수익이 주 수입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나자마자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주 수입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RS 수입이라고 표현하는데, 뭐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법에서 제가 링크들을 막 달아놓는 게 있어요. 뭐 닭가슴살, 운동용품, 뭐 SBD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, 거기에 구매해주시면 제가 일정 수수료를 받아요. 그 수수료 이렇게 해서 RS 수입, 스마트 스토어, 유튜브, 이게 제 주된 세 가지의 수입원인데,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얼마만큼이 들어오고 얼마만큼이 빠져나가고.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스토어 하기 전까지는 좀 명확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것들을 좀 정리를 그래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냥 하지 말자, 귀찮아서 안 하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, 얼마 전에 사실 광고가 들어왔어요. 광고가 들어왔는데 키퍼라는 어플인데, 가계부 어플인데, 여기에 보면 그냥 공인인증서만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제 모든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. 전 사업 공인인증서가 있거든요. 개인사업자라서 그 사업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모든 제 그 관련된 계좌도 다 등록이 되고 알아서 자동으로, 그 다음에 제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까지 다 연동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키퍼의 광고를 받아서 진행되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키퍼 가입해 주시면 광고주님께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? 자, 일단은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. 유튜브 수익이, 제가 진짜 유튜브 수익을 공개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는데, 유튜브가 진짜 돈이 안 되긴 해요. 11월 달에 수익이 135만 6,156원, 130만원 벌었어요. 그리고 10월달이 좀 많았네, 167만 7,963원 이 수익이고, 그리고 제가 퇴사를 1월에 하고 2월달부터 이제 전업 유튜버가 됐었는데, 그때는 92만 6,000원 벌었고, 그리고 퇴사하자마자 제가 1일 1영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3월달에 좀 그래서 수익이 많았어요. 194만 8,000원, 요때가 제일 많았고, 200만원을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뭐 대충 다 15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으로 유튜브에서는 수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솔직한 제 수익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좀 주된 수입원, 요즘에 주된 수입원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인데,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많긴 해요. 이게 조금 많은데, 일단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제대로 시작한 게 4월달, 4월달에 수익이 보면 600만원 찍히거든요. 근데 이때 사실 그 경량원판을 팔았었는데, 경량원판 600만원 찍혔을 때 이 대금 자체가 거의 한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100만원 정도 본 거고, 11월 달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11월 달에 제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1220만원이에요 야, 네, 1220만원인데, 상세 내역을 조금 보여드리자면, 이제 여기 어플에 들어가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거래처에 가서 이렇게 월을 눌러보면 스마트 스토어 정산이 1200만원이 들어왔어요. 근데 출금이 1098만원이 출금이 돼요. 이 출금은 그 제품 원가입니다. 제품의 가격이 이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근데 물론 여기 안에는 제가 재발주를 넣어서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긴 해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정도 돈이 왔다 갔다 계속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럼 제가 200만원 정도 벌었을 것 같죠? 근데 그게 또 아닌 게, 제가 택배비만 744,000원이 나갔어요, 이번 달에. 택배비를 744,000원을 냈고요. 그 다음에 관세라고 하죠. 제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관세가 685,000원이 나왔어요. 그러면 택배비랑 수입, 이거 관세비만 해도 거의 한 150만원 돈이 나가거든요. 그럼 제가 아까 한 200만원 벌었을 거라 했는데 150만원이 나갔죠. 그럼 실제로는 한 50만원 정도 번 것 같아요. 50만원 정도. 그래서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
일단 저는 뭔가 큰 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제 목표 자체는 그냥 지속적인 수익을 늘리자. 그러니까 저는 순이익 증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순매출의 증가를 바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순매출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자.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수익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.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사람들이 내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써보고 좋다라는 걸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조금 박리담회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제가 막 발주 자체를 많이 못 넣잖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람 많은 고객분들한테 비싸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사는 그 원가 자체는 아마 제 제품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스마트 스토어 제품은 또 제가 입으려고 만드는 것도 있어서 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키퍼 어플에 의하면 뭐 이번 달에 1,400만 원을 벌었는데 빠져나간 돈이 한 1,20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어요. 1,170만 원 정확하게는 빠져나갔고요. 그럼 나머지 제가 가면 236만 4천 원 정도를 손익을 봤다는 건데 236만 4천 원? 이게 이제 그 말했던 RS 수익들이에요. 미트리, 여러분들이 닭가슴살 미트리 구매해주시면 거기서 받는 돈 그 다음에 뭐 SBD 구매해주시면 SBD에서 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그 프로틴웍스는 아직 한 번도 정산을 못 받았어요. 거기는 아직 거의 돈을 한 번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음케어라고 해서 뭐 폼롤러나 그런 거 구매해 주신 거 그 다음에 요거밖에 없나? 요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하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236만 4,847원이 저의 이번 달 수익입니다. 오늘이 11월 29일 거의 말일이죠. 말일 기준으로 제가 230만원 정도 벌었는데 굉장히 수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가 어떤 달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발주 넣은 양이 적을 때가 있고 어떤 달은 발주를 정말 많이 넣고 뭐 쪼개 뭐 이게 왔다 갔다 해요. 엄청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은 230만 원 정도 벌었네요. 네. 플리스님 그 네.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그럼 이제 급여 주시는 날이거든요. 오늘은 아무튼 이 키퍼라는 어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겸 저의 수익을 공개할 겸 영상을 찍었고요. 키퍼 어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구독도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. 많이 도와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